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체크 두 번째 키워드는 시즌 지능의 새로운 생존 전략은입니다. 장수 예능이 시청률을 담보하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시즌제 예능이 간판 예능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프로그램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제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PD전의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영했거나 방영 중인 시즌제 예능만 해도 10개가 넘는데요. 지난 시즌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이전 시즌을 보완할 차별화를 꾀하면 신규 예능과 비교해 화제성을 선점하기 쉬운 편이라 인기입니다. 하지만 시즌제 예능이 장수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는 측면도 있어서 생존법을 고민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새 시즌을 선보일 때 출연진을 새로 영입하거나 색다른 볼거리를 내세우는데요. 차별화를 꾀해도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즌제 예능은 시청자 확보뿐 아니라 인기 IP를 활용한 수익 다각화에도 유리해서요. 방송사와 OTT는 다양한 실험과 변주를 꾀하면서 수익성과 화제성을 노리고 있는데요. 실제 두 시즌 이상 흥행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서 지속 가능한 생존법을 모색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제목이나 출연자들보다는 익숙한 제목 또 익숙한 출연자들한테 눈이 가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또 방송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즌제 예능의 새로운 생존 전략, 차 기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기자가 아닌 시청자 입장에서 네. 제가 좋아하는 시즌제 예능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다음 시즌에 굉장히 기대하고 이제 열심히 보다가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보면 이제 익숙함과 식상함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즌제 예능을 하면 새로운 출연자가 나오게 되는데 단순히 출연자만 바뀐 그 무늬만 시즌제의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복제이자 재탕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작진의 고민은 알지만 따라하기를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 이 방송사, 저 방송사에서 또 따라하기도 하고요. 뭐 트로트 경연대회나 아니면 연예 예능도 마찬가지죠.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이런 부분에 피로감을 느끼고 좀 장르가 다양화됐으면 합니다. 네, 인기를 끄는 포맷은 또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을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선택 여지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식상함이죠, 사실. 예능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